안녕하세요. 뜨개공장 공장장 홍지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라피아실을 이용한 여름 가방을 준비해 봤는데요. 아마도 다들 드래곤백 한 번쯤 떠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옆면 무늬가 사선 헤링본 무늬로 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선 헤링본 뜨기 배워볼 예정이고요. 홍지는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게 미니 사이즈로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걸어서 가까운 카페 가실 때 간단한 소지품만 담아서 이렇게 거의 장식용으로, 이게 얼마나 실용성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쁘니까 달고 다니는 거죠. 그래도 핸드폰이나 뭐 간단한 화장품은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유용하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이는 바닥은 조직이 튼튼한 코바늘 메리아스 뜨기로 진행이 됐고, 옆면은 너무너무 예쁜 사선 헤링본 뜨기. 그리고 이 아이의 포인트는 바로 이렇게 입구 여밈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 끈을 달아서 이렇게 입으실 때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그리고 닫을 때는 이렇게 당겨서 열고 닫기가 가능하고, 이 끝에는 귀엽게 테슬을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바닥부터 입구 부분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는 거. 여러분, 이 아이 실제로 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중독성 쩐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이는 한 개도 안뜬 사람은 있어도 한 개만 뜨는 사람은 없다. 그 정도로 겁나 재미지다는 거. 그리고 색상은 이렇게 브라운도 너무너무 예쁘고, 이렇게 옐로우 계통도 써놨더니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색상을 좀더 강렬하게 빨강이나 핑크 이런 걸로 해도 예쁠 것 같은데, 홍지는 실이 준비한 게 이런 계통뿐이라 이렇게 떠봤는데, 아차차, 한 가지는 또 이렇게 번뜩번뜩 볼드 유광으로도 떠봤는데요. 화면에 이 고급짐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이 아이도 완전 쩐다는 거. 보시면 황금이 번쩍번쩍. 그래서 실 소개하자면, 이 아이는 프라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피아실 네이온 100%인 이 아이로 떴고, 뭐 제품은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프라하나 알로하, 이 아이가 바로 알로하 유광 골드로 뜬 아이이고, 그다음에 이름이 그대로 라피아 실도 있고, 또 모아나는 실이 띠지 있는 게 없네요. 아무튼 이런 제품들 한 볼에 40g씩 용량도 같고 굵기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레이온이 아니라 펄프 100% 종이실로 떴는데요. 확실히 레이온보다는 펄프가 훨씬 고급진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헤링본 무늬가 라피아 실보다는 종이실이 훨씬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나는 아직 초보라 무늬를 예쁘게 내는데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종이실을 추천을 드린다는 거. 가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레터 추천을 드리고,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7호, 그리고 여기 가는 끈, 한 단계 가는 6호,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끈이나 손잡이도 7호 하나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7호 바늘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한 겹으로 뜨는데요. 이 아이를 두 겹으로 뜨게 되면 짠, 이렇게 큰 사이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모두 같은 도안으로 똑같이 떠주시면 되는데, 들어가는 양은 이 아이들은 두 볼씩, 이 아이도 두 볼, 그러나 이 아이는 두 겹으로 떴기 때문에 네 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늘은 이 아이보다 한 단계 굵은 모사용 코바늘 8호, 이렇게 떠주시면 되는데, 처음 뜨실 때는 일단 이렇게 한 겹으로 떠보시고 자신감이 붙었다 하시는 분들은 두 겹을 이용해서 이렇게 큰 사이즈로도 한번 떠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아이 역시 여는 방법은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색상이 실이 너무 칙칙하다 했더니 떠는 거 나니까 또 은근히 고급지고 예쁜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색상은 원하시는 대로 취향대로 골라서 떠주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재료가 모두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귀여운 미니 드래곤백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카페 가자! 자, 그래서 먼저 바닥 원형뜨기부터 시작을 해주시는데, 이 아이는 일반 짧은뜨기가 아니라 조직이 훨씬 탄탄하고 야무진 느낌의 메리야스뜨기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기둥코를 세우지 않고 뱅글뱅글 나선형으로 떠주시다가 중간쯤에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육각형으로 각이지지 않고 이렇게 매끄럽고 예쁜 동그라미가 되도록 하는 방법까지 죄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각 원형뜨기로 시작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손가락에 실을 감고, 메인 실 가닥을 통과해서 기둥코 세워주시고, 이 고리 안에 짧은뜨기를 6코를 떠줍니다. 그래서
때 몸통을 살짝 이렇게 당겨서 너무 작지 않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를 떠주신 다음에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둥코를 세우지 않고 바로 이어서 뱅글뱅글 나선형으로 떠줄 것이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단을 시작해 주시는데요. 이번 단은 여섯 코 모두에 각각 두 코씩을 떠서 혼올림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는 일반 짤눈뜨기는 여기 초코에 머리사슬 아래에 바늘을 넣어서 짤눈뜨기를 해줬죠? 그러나 이번에는 머리가 아니라 이 몸통에 바늘을 넣어서 짤눈뜨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당겨보시면 코가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코로 볼까요? 보시면 이 짤눈뜨기는 머리사슬 아래쪽에 깨알 같은 V자 모양으로 몸통이 있습니다. 자, 다음 코도 보시면 사슬 살짝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가닥 몸통. 그래서 이두 가닥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짤눈뜨기를 해주시는데 자, 첫 코부터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벌려서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시면 이두 가닥 가운데 바늘을 넣어주시는데 이 뒤쪽도 보시면 이 종실이라 코가 확실히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머리사슬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은 점선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도 이 점선 아래쪽으로 역시 몸통 두 가닥 사이를 통과해서 앞뒤 모두 몸통 두 가닥 사이를 통과해서 여기에 짧은뜨기를 몸통 당겨서 하나 같은 구멍에 두 코. 이렇게 해서 V 시작해 주시는데 이때 반드시 V 앞머리에 표시를 해줍니다. 왜냐면 기둥코를 세우지 않았을 때는 초코가 무지막지하게 헷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초코에 표시를 해두고 다음 두 번째 코의 몸통 이 중앙 여기에 바늘을 넣어주시는데 이때 바늘이 이렇게 수직이 아니라 살짝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뒤쪽 이 점선 아래 두 가닥도 가운데를 통과해서 여기에 땡겨서 같은 구멍에 두 코. 세 번째 코에도 자, 몸통 보이시죠? 깨알 같은 부위. 여기 사이에 살짝 대각선 방향으로 보시면 뒤쪽도 가운데를 통과해서 이때 이 바늘을 끝에서 깨작깨작 뜨는 게 아니라 최대한 깊숙이 푹 찔러 넣어서 가장 통통한 부분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쭉 당겨서 떠주시면 코가 작아지지 않고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뜨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코. 또 몸통 두 가닥 중에 가운데 살짝 왼쪽으로 통과해서 푹푹 찔러가면서 당겨가면서 그래서 지금 몇 개냐? 보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음 다섯 번째 코에도
가운데 통과. 이렇게 넣어보시면 바늘이 퐁당하고 뭔가 느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푹푹 찔러가면서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 코 넣어보시면 여기 깨끗한 부위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찔러서 같은 구멍에 두 코. 자, 이렇게 해서 코놀림을 여섯 번 반복해 주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같은 구멍에 두 코를 뜨는 코놀림을 기호로 V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구멍에 몸통이 하나, 둘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깨알 같은 몸통, 그 V와는 상관없이 기호로 V라는 거. 그래서 V를 여섯 번 반복해 주신 다음에 자, 다음 단은 V1의 코놀림을 해주시는데 항상 이 첫 코 표시해두었던 이 아이의 V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머리 아래에 깨알 같은 V 몸통 이렇게 쫙 벌려보시면 작지만 아무튼 두바닥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이 앞 넣어서 왼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 항상 첫 코에 V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표시해 주시고 다음 코에는 그대로 한 코 왼쪽으로 퐁당 해서 V1 자 다음 V에도 이렇게 V 보이시죠? 아랫단 얘도 앞머리에 V 뒷머리에 1 해서 여기 아래 몸통 보시면 이 두 가닥의 사이는 두 코 사이에 경계에 오게 되는데요. 이 아이의 왼쪽 몸통은 심지어 다음 머리 사슬 아래에 와 있죠? 그래서 이 점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가 아니라 두 가닥의 몸통 여기라는 거 이 코의 경계 자 여기에 왼쪽 방향으로 퐁당 푹 찔러서 과감하게 V 뒷머리에 1 다음 V에도 앞머리에 V, 뒷머리에 1 그래서 이렇게 앞머리에 V, 뒷머리에 1 다음 V에도 앞머리에 V 뒷머리에 1 다음 V에도 앞머리에 V 뒷머리에 1 이제 마지막 V에도 V1 그래서 앞머리에 V 뒷머리에 1 자, 이렇게 해서 V1을 6번
반복해 주시면 세 번째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은 계속해서 V2의 코눌림. 그래서 항상 코눌림은 이 척코의 V의 앞머리에 해주시는데, 여기 V 보이시죠? 그래서 이 척코의 몸통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통과, 뭔가 퐁당 척코의 V, 그리고 반드시 표시해 주시고 1이 아니고 2죠. 그래서 V 1 2 다음 V 1에도 V 1 2 해서 항상 여기 몸통 당겨서 두 가닥 이렇게 두 가닥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2 자, 다음 V1에도 앞머리에 V12 같은 모양에 V 1, 2, 다음 V1에도 V의 앞머리에 V 뒷머리부터 1, 2 다음 V1에도 V의 앞머리에 V 뒷머리부터 1 2 이제 마지막 V1에도 앞머리에 V 뒷머리부터 1 2 이렇게 해서 V2를 6번 반복해 주시고 다음 단은 계속해서 V3의 코눌림. 그래서 항상 첫코 V부터 시작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앞머리에 코 넣어주시고 코 표시. 그리고 1, 2, 3, 세 코는 그대로 1, 2, 3. 자, 그리고 아랫단에 V2에 V, 1, 2, 3 앞머리에 V 뒷머리부터 1 2 3
V2에도 V123. 앞머리에 V, 뒷머리부터 1, 2, 3. 다음 V2에도 앞머리에 V, 뒷머리부터 1, 2, 3. 다음 V2에도 앞머리에 V, 뒷머리부터 1, 2, 3. 마지막 V2에도 앞머리에 V, 뒷머리부터 1, 2, 3 해서 V3을 6번 반복해 주시고, 다음 V4도 마찬가지로 항상 V는 첫 코에 V 넣어주시고 반드시 첫 코 표시, 그리고 다음 코의 몸통부터 1, 2, 3, 4 넣어주시고, 다음 보시면 아랫단에 V3 보이시죠? 여기도 앞머리에 V, 뒷머리부터 4. 그래서 앞머리에 V, 뒷머리부터 1, 2, 3, 4. 다음 V3도 V의 앞머리에 V, 뒷머리부터 1, 2, 3, 4. 3, 4. 그리고 마지막 V3에도 V의 앞머리에 V, 뒷머리부터
이렇게 해서 V4단까지 완성이 되었는데요. 근데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매끄러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각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마치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코늘림을 할 때 V의 위치를 계속해서 같은 곳에 겹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이 V의 끝에 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각을 없애고 매끄러운 동그라미가 되도록 이 V의 위치를 살짝 어긋난 곳에 만들어주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단은 V5의 코늘림인데 이 V의 앞머리에 V를 만들지 않고 어디에 만들어주시느냐 하면 이렇게 V 다음 다음 코 여기에 V를 만들고 즉 이 첫 코의 위치를 하나 둘 셋 세 코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시는데요. 자, 먼저 첫 코 위치를 이 V 다음 다음 자, 여기로 이동을 시켜주시는데 이 상태에서 세 코를 계속해서 쭉 써줍니다. 그래서 V 지나서 다음 코까지 이렇게 세 코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V5를 여섯 번 반복해 주시는데 여기에 같은 구멍에 두 코 떠주시고 새로운 첫 코에 반드시 표시.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가 시작점이기 때문에 V5를 여섯 번 반복해서 여기까지 한 바퀴 해서 V 다음 다섯 코는 그대로 해서 1 2 V가 있어서 그대로 무시하시고 3 4 V 다음 코까지 5 해서 V 5 다음 여기도 계속해서 V 시작해서 1 2 3 4 V 다음 코까지 5 그리고 다음 V 5 같은 구멍에 V 1 2 V가 나와도 그대로 한 코씩 3 4 다음 코까지 5 계속해서 같은 구멍에 V 1 3 4 5 다음 코에 같은 구멍에 V 1 2 3 4 오, 이제 마지막 V5 같은 구멍에 V 1 2 3 4 오, 자, 이렇게 해서 V5를 6번 반복해 주시면 V5의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고요. 봤더니 어느새 각이 사라지고 매끄럽고 예쁜 동그라미가 만들어졌죠. 다음 단도 마찬가지로 역시 V의 위치를 3코 이동시켜서
V6을 만들어 주시는데, 자, 이 V에 첫코 이 아이를 하나 둘 셋 여기로 이동시켜서 V 다음 다음 코죠. 그래서 첫 코까지 세 코 이동.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V6 한 바퀴. 그래서 새로운 첫 코에 그리고 1, 2, 3, V가 나와도 그대로 4, 5, V 다음 코까지 6, V, 6,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구멍에 V 다음 코부터 1, 2, 3, 4, 5, 6 구멍에 V 1 2 3 4 5 6 같은 구멍에 1, 2, 3, 4, 5, 6 V 1, 2, 3, 4, 5, 6. 이제 마지막 V6. 같은 구멍에 V. 1, 2, 4, 5, 6. 자, 이렇게 해서 V6단까지 코놀림이 모두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번 단의 코스는 총 48코가 되고 마지막 한 단은 코놀림 없이 48코 그대로 한 바퀴를 빙 떠주시는데 첫 코부터 모든 코에 둘, 셋 떠주시는데 첫 코에 표시해놓고 이렇게 한 바퀴를 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셋, 넷 47, 마지막 48. 자, 이렇게 해서
바닥 동그라미 뜨기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지름을 한번 재보시면 10cm 정도 나왔는데요. 이 사이즈는 사람 손의 힘에 따라서 살짝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콩지의 손땀으로는 약 10cm가 나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이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이 마지막 코 예.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서 턱을 없애주시는데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자연스럽고 예쁜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드디어 옆면 무늬뜨기를 시작해 주시는데 먼저 첫 단, 한 단은 그냥 48코 그대로 짧은 뜨기를 한 바퀴를 떠줍니다. 그리고 이 바닥과 옆면에 꺾어지는 각을 주기 위해서 어디에 짧은 뜨기를 떠주시느냐 하면 자, 먼저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한 상태에서 짧은 뜨기는 기둥사슬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 세워주시고 이번에도 역시 머리사슬 아래가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이 뒤쪽에 머리사슬 바로 아래 점선 모양의 코드를 보이시죠? 바로 여기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 먼저 여기 빼뜨기로 연결을 했던 이 아이부터 시작을 해주시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코 아래 살짝 숨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자 다음 얘도 점선에 둘, 세 번째 코에도 이렇게 보이시죠? 셋, 첫 코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여기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 가끔 이 점선이 이 머리사슬 아래에 숨어서 안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머리사슬을 살짝 제껴보시면 아래에 반드시 이 점선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47 마지막 48 떠주시고 초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보시면 옆면 첫 단이 만들어졌고요. 다음 두 번째 단부터 드디어 사선 헤링본을 시작해 주시는데 아직은 이 아이가 가장 바닥에 있기 때문에 원래의 길이보다 살짝 키가 작은 헤링본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세 코가 한 무늬를 이루게 되는데요. 먼저 두 코는 그대로 짧은뜨기 그래서 첫 코부터 1 2. 두 코 떠주시고 이세 번째 코에서 헤링본을 만들어 주시는데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여기 첫 번째 몸통 아래 이 아이와 세 번째 몸통 아래 이두 코를 마치 코를 줄이듯이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첫코 몸통 아래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와서 몸통 다음 세 번째 몸통 아래 바늘 넣어서 몸통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동시에 머리 해주시면 수평 수직 무늬의 헤링곤 하나 완성. 자 그리고 다시 이 아이까지 떴고 네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두 코. 그래서 머리 사슬 아래 우리 일반 짧은뜨기. 그래서
하나, 둘, 도커를 떠주고 이 세 번째 코에서 무늬를 떠주시는데 여기 첫 번째 몸통 아래 여기 바늘 나와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 몸통 아직 머리를 만들기 전에 세 번째 몸통 아래 이렇게 살짝 삐뚤어져 있지만 이렇게 와서 이 아이와 몸통 그리고 동시에 머리 보시면 하나 둘 셋 이 아이도 하나 둘 셋 아래 세 코와 똑같이 세 코로 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 코마다 하나씩 무늬를 만들어 주시는데 항상 여기 이 아이는 이미 떠진 코이기 때문에 다시 뜨는 일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가 아니라 이 아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두 코 뜨고 이 세 번째 코에서 몸통 이렇게 길게 늘려서 머리 계속해서 이 아이는 떠줬고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뜨고 세 번째 이 아이는 몸통 아래 그래서 몸통 동시에 머리 마지막 세 코 남은 상태에서 하나, 둘, 몸통 동시에 머리 그리고 여기 첫 코 보이시죠? 빼뜨기와 기둥 코는 코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첫 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직 본격적인 무늬는 아니지만 살짝 세로 코가 짧은 사선 헤링본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아이는 세 코가 짝을 이루어서 무늬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전체 코가 48코였죠? 그래서 3으로 나누면 총 16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자, 이렇게 16개가 나왔다면 잘 된 것이고요. 계속해서 다음 단 또 무늬뜨기 시작해 주시는데 이때 이 사선 헤링본은 이 시작 코의 위치를 한 칸 왼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 주시는데 자, 이렇게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한 상태에서 다음 코로 한 번 더 빼뜨기 해서 여기서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세 코를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어 주시는데 항상 두 코는 그대로 짧은뜨기 그래서 방금 빼뜨기를 했던 같은 코 자, 이 아이가 시작코이기 때문에 하나 둘 떠주고 자, 이 아이의 수평 수직 헤링본을 떠주시는데 자, 항상 이 첫 코의 몸통 아래 몸통 그리고 이번 단부터는 이 아이의 몸통 여기가 아니라 두 단 아래 그래서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길게 끌어와서 동시에 머리 다시 한번 다음 세 코 중에 두 코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떠주시고 이 세 번째 이 아이에서 무늬뜨기 항상 첫 코에 몸통 아래 바늘 넣어서
몸통 다음 두 단 아래 바늘을 넣어서 몸통 동시에 머리. 자, 그래서 이 맨 아래 첫 단은 바닥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냥 한 단 아래에서 수직코를 만들어줬지만 지금부터는 두 단 아래에서 길게 길게 떠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이는 떠졌고 다음 세 코 중에 하나 둘 뜨고 이 세 번째 코는 몸통 하나 둘 여기 바늘을 넣어서 쭉 당겨서 머리 너무 길게 할 때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다음 세 코 하나 둘 넣어주고 몸통 두 단 아래 쭉 당겨서 머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코가 남은 상태에서 코 뜨고 몸통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 둘 자 여기 가장 바닥 여기 바늘 넣어서 몸통 동시에 머리 그리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의 머리 이렇게 세 코가 하나 있죠?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하고 계속해서 한 칸 이동 해서 여기에 첫 코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보다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올라가는 무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이 세 코 중에 두 코는 그대로 그리고 몸통 이 아이는 하나 둘 내려가는데 이미 몸통이 떠져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아이와 같은 구멍에 바늘 넣어서 수직 몸통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세 코도 코 뜨고 몸통 이 아이는 하나 둘 가로코와 같은 구멍이라는 거 그래서 몸통 머리 하나 둘 몸통 여기 같은 구멍에 마지막 세 코 남은 상태에서 하나 둘 떠주고 몸통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 둘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부터는 세 번째 아래 여기서 하나 둘 이라는 거 그래서 머리 넣어주시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의 머리에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한 칸 왼쪽으로 이동 해주고 기둥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 코씩 위쪽으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커에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해서 사선 무늬를 총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해서 19개를 떠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단은 빼뜨기로 한 바퀴를 빙 둘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한 상태에서 다음 코도 계속해서 빼뜨기. 이때 코가 이렇게 너무 작지 않도록 살짝 당겨가면서 마지막 코까지 떠주고 다음 코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테두리는 한번 이렇게 그루 예쁘게 매만져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드래곤백 몸통이 모두 완성이 되었는데요. 사이즈를 재보시면 약 13cm 그리고 바닥은 약 10cm 대략 이런 사이즈로 나온 상태이고요. 이제 이 아이를 나중에 입구에 끈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예쁘게 여며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렇게 입구를 조이는 끈과 손잡이를 떠주시는데 이 아이들은 뜨는 방법도 같고 길이도 30cm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실 한 겹으로 떠주고 이렇게 살짝 오동통한 손잡이는 실 두 겹을 이렇게 겹쳐서 떠주시는데 바늘은 이 아이는 6호, 손잡이는 7호 또는 8호 사용해 주시면 되고 뜨는 방법은 양면 사슬뜨기로 떠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입구 끈부터 떠주시는데 이 양면 사슬뜨기는 이 실 끝에서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실 가닥을 충분히 길게 여유를 남기고 여기서 시작을 해주시는데 약 1.5m 정도 남겨줍니다. 그래서 이 1.5m는 굳이 자로 재지 않아도 이렇게 쭉 양팔 벌려 하나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대충 1.5m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1.5m 위쪽으로 메인 실 가닥 을 남기고 여기서 뜨기를 시작해 주시는데 매듭을 만들고 보시면 아래가 1.5m 위가 메인 실 가닥. 자, 이 상태에서 아래 실을 바늘에 건 다음에 두 가닥을 동시에 통과 이런 식으로 아래 실을 바늘에 걸고 두 가닥을 통과 이렇게 계속해서 쭉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중간중간 뜨시다가 얘를 최대한 당겨서 식으로 넣어주다가 이렇게 약 30cm 두꺼 정도 벌어주면 될 것 같고 자, 마무리는
바닥을 동시에 통과시켜서 입구 입구는 같은 모양으로 두 개를 떠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은 손잡이. 이 아이는 실 두 가닥으로 떠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을 겹쳐서 이렇게 두 겹인 상태로 총 3m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서부터 양팔 벌려 하나, 둘 해주시면 3m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3m 지점에서 이렇게 접어서 뒤쪽은 끊어주시고 이제 이 3m를 이용해서 이렇게 중간쯤에서 이렇게 똑같이 시작을 해주시는데 바늘은 몸통과 똑같이 7호로 떠주셔도 되고 한 단계 굵은 8호로 떠주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3m 잡아주시는데 이렇게 잡고 양팔 벌려 하나 둘 해서 여기가 3m 지점. 그래서 여기서 두 겹으로 떠주시는데 시작점의 위치는 다시 여기서 양팔 벌려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약 1.5m 지점이 되는데 여기 한가운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쪽으로 약 두 뼘 정도 내려와서 여기서 시작을 해주시는데 짧은 쪽이 약 1.2m, 위쪽으로 약 1.8m 이 지점에서 똑같이 매듭을 만들고 항상 긴 쪽 실이 위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놓고 아래 실을 걸어서 통과. 이렇게 넣어주시다가 역시 30cm 한 코 또 풀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같은 실 가닥이 이 정도 남은 상태네요. 마무리 해주시면 손잡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입구 부분에 통과를 시켜주시는데 돗바늘에 끼우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무늬의 첫 번째 단 또는 두 번째 단 구멍에 끼워주시는데 완성하고 났더니 이 두 번째 단 구멍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끼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아이는 원통 모양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공지는 첫 번째 단에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늘 넣어서 다음 구멍은 무늬 하나, 둘, 두 개마다 하나씩 이렇게 끼워주시고 다음은 하나 둘 자, 여기로 넣어서 하나 둘 이렇게 다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주시면 하나 둘 이렇게 통과하게 되고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더 길게 떠서 그냥 이렇게 끈 하나로 여기서 리본으로 묶어 주셔도 되고 공지는 끈을 두 개를 뜨기 때문에 이렇게 양방향으로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머지 하나를 돗바늘을 끼우고 이 아이는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반대쪽에서 이렇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같은 구멍에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끈 끝에 귀여운 테슬을 달아주시는데요. 먼저 이렇게 실과 살짝 가는 덧바늘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먼저 이렇게 자투리실 한 가닥을 미리 끊어 놓으시고 이제 이 아이를 손가락 두 개 감아주시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바퀴 정도 감아주시고 실가닥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달아주시고 두 바퀴 정도 더 감아서 이렇게 묶어주시는데 너무 죽을 힘을 다해서 묶으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튼튼하게 주신 다음에 이렇게 세 바퀴 정도 묶어주시고 살짝 고정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테슬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이 아이를 여기에 이렇게 달아주시는데 이 실가닥을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머리 위에 이렇게 해서 양쪽 모두 예쁘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열 때는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잡이를 달아주시는데 실가닥을 이용해서 몸통에 꿰매주시면 되고 반대쪽 실가닥이 없는 쪽은 이렇게 돗바늘에 세로 실을 끼운 다음에 끼매 주시면 되는데 위치는 이렇게 끈 테슬이 달린 쪽 말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쪽 모두 예쁘게 꿰매주시면 되겠습니다.